아차가 아차가. 뭐야? 와, 전매기는 보지 아니네.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오. 오. 대박. 오. 네, 자주들 반갑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아니죠.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해볼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워머신 마크 6 되겠습니다. What's up, regular size man?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리뷰를 해드렸었던 알파7C로 이제 찍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데 어떻습니까? 1번 카메라 잘 나옵니까? 2번 카메라 어때요? 좋아요? 아, 이제 뭐 초점이든 화이트 기믹이든 뭐 아주 더 디테일하게 아주 더 멋있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에 이 라이트가 나오는 워머신 마크 6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진작에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한번 놓쳤어요. 워머신 마크 6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스 어떻습니까? 워머신 마크 6 4K. 와, 초점을 잘 잡아주죠.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여기 이제 워머신이라고 써 있고, 아래쪽에는 엔드게임, 네, 위에는 요렇게 워머신 써 있습니다. 요거도 약간 이제 사전처럼 요렇게 열리는 느낌이에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아, 난 다이캐스트를 좀 오랜만에 만져보는 느낌인데, 차갑습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차가 아차가. 생각보다 어깨가 좀 넓은데? 오오. 오. 다이캐스트들은 뭔가 좀 보호하기 위한 뭐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쿨하게 찢어버립시다. 나 이런 거 팔 거 아니잖아요? 또 모르지. 이 사과구비가 잘 안 되면 팔아낼 수도 있지 않겠니? 자, 일단은 이 워머신 이 녀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 아래쪽부터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야 될 텐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존의 워머신들에 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얄얍한 느낌. 저희가 워머신 그동안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인기가 조금 덜했던 마크2랑 이런 체형 자체는 굉장히 좀 흡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련되신 느낌이고 마크6여서 여기 006이라고 네,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워머신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요 캐논 요 녀석을 또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요렇게 끼우네요. 여기에 네, 요런 식으로 요렇게 꽂는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꽂았다 뺐다 하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네, 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요런 이제 부분들이 다이캐스트도 많고 플라스틱이랑 섞여 있지만 요 총 자체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요런 거 돌아가네요. 돌아가게 자유자재로 꺾었다 밀었다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제가 그 로디의 수트들 네, 워머신 마크 1부터 요 6까지 쭉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 녀석들이 다 뭐 조금씩 같은 듯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주먹 자체는 요런 식으로 네, 손 파츠는 주먹질 손 네, 한 쌍 있고요. 그리고 펼친 손 한 쌍, 그리고 펼쳐져 있지만 전지가동 손 네, 한 쌍, 이렇게 해서 손은 세 쌍이 들어있습니다. 아이언맨 뷰들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대부분 세 쌍이다. 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잘생긴 돈치들 형님의 얼굴이 들어있죠. 또 거의 비슷합니다. 얘네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얼굴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도 이제 가면도 뒤쪽으로 보시면 마스크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헤드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헤드 자체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보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얘가 중고 가격, 뭐 미개봉 새 제품 가격이 좀 싼 이유가 있네요. 파츠가 뭐 전혀 없어요. 거의. 네. 파츠가 너무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와, 이거 괜히 보니까 스탠드도 멋있어 보인다. 이거 이렇게 좋은 카메라로 찍으니까 그만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탠드는 날아다닐 수 있는 느낌의 이게 액션 스탠드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얘가 생각보다 흔들거리지만 또 한번 꽉 조아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라는 점. 좋아!
자, 오늘 뭐 워머신을 왜 꺼냈겠습니까? 네, 라이트를 또 보여드리는 게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분량이 생각보다 적은 관계로 이 친구의 관절 가동 범위까지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관절은 위에는 이 정도 네 올라가고요. 접히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 네 접혀집니다. 90도 이상 구부려진다라는 거. 그리고 허리 움직임 당연히 한 칸 빠지고 두 칸 빠지면서 앞으로 좀 젖혀지고 뒤로도 이 정도면 뭐 많이 젖혀진다라고 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세도 오! 네, 하지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다시 꽂아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 관절도 한 번씩 빠지면서 가동 범위를 확보해 주는 게 이런 아이캐스트들의 특징입니다. 이 아이언맨류가 사실 많이 봐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이제 적응은 하셨겠지만 볼 때마다 이 묵직한 느낌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감흥이 예전만큼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변한 거 아니야. 내가 이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참 아이언맨들을 좋아하고 이런 류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리를 뽑아주고 이렇게 한 칸 두 칸, 지금 두 칸 보았어요? 세 칸, 네 칸, 다섯 칸까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리 길이 자체가 이렇게 아주 짝다리스럽게 많이 빠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만큼 가동 범위가 옆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앞에 스커트가 살짝 들려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90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90도 살짝 벌어지면 뭐 90도까지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도 뽑아주면 이렇게 앉을 수 있을 만큼의 액션 피규어가 막 발전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와, 요런 뭐 관절 처리는 너무 좋습니다. 양반 다리 되겄다! 뭐 요런 식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구부러지는 이 슬관절, 무릎 관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여전히 네, 핫토이스럽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한 번 더 딱 닫아줄 때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점에서 그 친구가 다시 단차 없이 또 딱 맞물려 가는 거. 요런 부분들 너무 좋습니다. 많이 움직이면 분명히 이 관절들은 낙지 관절이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들의 원래 이 워머신만의 그런 특유의 그런 장갑들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영화상의 보증을 뭐 따른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고 오히려 이 팔관절이 완벽하게 펴지지 않는 게 오히려 조금은 불만이에요. 너무 많이 구부려지는 거에만 신경을 썼지 쭉 펴지는 거에는 오히려 좀 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했을 때 살짝 이런 부분들이 조금 꺾여 있는 부분들 그런 거는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좀 있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 그래도 멋있어. 야, 너 멋있어.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또 이제 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라이트 들어오는 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은 이런 식으로 빨간불로 멋있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뒤로 뒤집어서 등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드러내면 등에 건전지 투입구와 함께 이쪽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뒤쪽을 이제 온오프 스위치를 켜주면요. 라이트가 어디에 들어오느냐. 자, 이런 식으로 양쪽 겨드랑이 쪽과 여기 약간 이제 핑크색 느낌으로 가슴에 아크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팔도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켜주면 당연히 리펄스와 함께 팔 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서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게 조정을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라이트 자체가 눈에 두 개, 가슴에 세 개, 팔에 양쪽 두 개씩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워머신을 짜고 아이언맨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엔드게임을 보고는 조금 바뀌었죠. 워머신에 짜고 네뷸라까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또 두 명이 또 이렇게 짝을 이루면 또 너무 예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엔드게임 때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와 또 이렇게 네 명이 한 비행기를 타고 또 가서 좀 찢어지잖아요. 이런 느낌들. 그래서 과거에 스타로드와 만났던 그런 느낌도 좀 재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 있다. 이거를 가면 되겠다. 여러분, 사실 지금 영상을 좀 찍고 보니까 생각보다 얘가 분량이 좀 많이 안 나와요. 루즈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스타로드입니다. 얘는 왜 이렇게 잘 안 쓰냐? 또 꼬꾸라질 뻔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뷸라와 워머신이 과거로 가서 파워스톤을 얻기 위해서 만났던 과거의 스타로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의 스타로드를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리뷰 안 하려고 그랬어 원래. 왜냐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도 보여드렸고 스타로드 그 다음에 인피니티 워 버전도 보여드려서 중고로 좀 구입을 해놓고 그냥 뒀던 건데 요거는 또 같이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의 스타로드는 박스부터 살짝 보여드리면 박스가 이렇게 다소 뭔가 좀 옛날스러워서 좀 촌스러워요.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던 드렉스와 가모라 고 박스와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제가 왜 샀냐면 오브를 구하려고. 이 친구가 오브가 사실 있다 그래서 파워스톤을 이제 들어가 있는 오브를 구하려고 했는데 오브 자리에 오브가 없고 그냥 이 다른 파츠가 있더라고요. 네. 원래 가오갤 2에서 네, 또 보셨던 그 카세트 테이프 그대로 있고요. 요 안쪽에 요 루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오브 대신에 이게 들어있었어요. 이게 중력 그 빨아들이는 그 무기 중에 하나지 않나요, 그죠? 아 가물가물한데 혹시나 요 루즈 출처 아시는 분들은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즈 갤럭시 1의 스탠드는 오랜만에 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에 요런 양토들 요런 부분들이 많이 망가져 있고 많이 찢어져 있는 느낌, 요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이디언, 네. 이 우주 멍청이가 이게 끼고 파워스톤 찾으러 가다가 요 한 대 맞고 이제 기절하는 뭐 그런 장면들, 그죠? 감기처해. 그니까 그거 할 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타로드의 네, 총도 똑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착용하는 얼굴까지도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손이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손 한 쌍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런 오브를 잡거나 아까 그 동그란 모양을 잡을 수 있는 오른손이 하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주먹진 손 한 쌍 해서 손은 다섯 개가 들어있습니다. 초창기 가장 처음 나왔던 스타로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기도 조금 네, 조심스러운 그 스타로드의 가방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왔습니다. 가죽 이 내자 자체가 아예 네, 이런 식으로 좀 너덜너덜해져서 아 그래서 좀 중고로 좀 싸게 샀는데 지금도 앉을 때마다 부스러지는 굉장히 슬픈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묶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스라져서 얘를 이제 못 묶어요. 그래서 이 백 자체는 못 쓸 것 같고 어우 벌써 여기다가 네, 하자마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헤드 조형이 조금 더 초창기 1번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또 뒤에 나왔던 애들에 비해서 그렇게 또 뒤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크리스프레가 또 좀 더 닮은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쵸? 괜찮죠? 야 이거 얼굴 잘 잡네. 뭐 이렇게 해서 총을 잡는 느낌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는 선생님 얼굴을 빼주고 하... 와 약간 인피니티 워부터 엔드게임까지 뭐 정말 아쉬운 역할을 보여준 케빈 파이기가 왜 얘를 좀 미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멋있는 역할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스타로드지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의 스타로드까지 즉흥적으로 한번 보여드려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약간 그때 느낌을 조금 재현할 수가 있지 않나요?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워머신 마크 6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나머지 캐릭터들도 한번 같이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앞으로 영상도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고 컨텐츠들도 조금 더 다양해지는 다음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2월의 마지막 선물 또 어떤 녀석을 준비했느냐 여러분들 뭐 이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워머신 마크 6를 리뷰해드렸기 때문에 워머신 마크 6를 여러분들께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이메일 주소 이런 거는 직접은 쓰지 마시고 저의 이 아래 나오는 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자 다음날 새벽 6시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0년 고생하셨고요. 2021년에 저는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